여러분이 가뿐히 정리할 수 있어요. 네 각이 모두 직각인 사각형. 요것을 우리가 직사각형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. 그런데 직사각형을 그려서 표현할 때에는 이와 같이 표현을 해줄 거란 말이에요. 내각이 모두 직각이에요. 그런데 마주보는 한 쌍, 두 쌍의 변이 평행인 조건도 만족하기 때문에 평행사변형의 성질들을 모두 갖게 됩니다. 다만 내각이 모두 직각인 형태로 주어져야 한다는 것 차이점으로 구분해 두어야겠죠. 이렇게 직사각형도 확인해 볼 수 있고요. 또 하나 너무나 익숙한 거, 이제 도형의 이름 중에 하나, 정사각형이다라는 것이 보이죠? 정사각형은요, 이건 마름모하고 구분을 해둬야 돼요. 마름모는 내변의 길이만 같으면 되죠. 또 직사각형은 내각이 직각이기만 하면 되죠. 그런데 정사각형은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해요. 따라서 내변의 길이가 모두 같고, 그 다음에 내각의 크기도, 내각의 크기도 모두 직각인 사각형. 요렇게 정사각형을 구분해 둡니다. 그러면 정사각형은 어떻게 그릴 수 있죠? 요렇게 내변의 길이가 같습니다 하고요. 그 다음에 내각이 모두 직각입니다. 이와 같은 형태로 그려주면 되겠죠? 그런데 정사각형은요. 여러 가지 성질들을 다 동시에 갖게 돼 있어요. 마주보는 한 쌍의 변이 평행이기 때문에 정사각형은 사다리꼴이다 라고도 이름을 붙일 수 있고 마주보는 두 쌍의 변이 평행이기 때문에 요것은 평행사변형입니다 라고도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내각이 모두 직각이니까 배운 것처럼 직사각형입니다 라고도 할 수 있고 내변의 길이가 모두 같으니까 이것도 마름모입니다 라고도 얘기해 볼 수 있는 거예요. 이렇게 정사각형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. 여러 가지 사각형, 우리가 따져본 사각형들 있죠? 그것에 대한 모든 조건들을 만족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. 자, 이렇게 사각형의 여러 가지 종류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았고요.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 문제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할게요. 크고 작은 사다리꼴은 모두 몇 개입니까? 사다리꼴은 마주보는 한 쌍의 변이 평행인 사각형이다라고 얘기를 했죠. 그런데 여기서 크고 작다라는 말이 요게 바로 함정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, 둘, 셋, 세 개예요라고 답하면 오답이 되는 거죠. 크고 작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제일 처음에 주어졌던 커다란 사각형에서 마주보는 한 쌍의 변이 평행이다라는 걸 밝혀두시고 그리고 난 다음 선생님 번호를 적어드릴게요. 1, 2, 3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1번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사다리꼴이 될 수 있고요. 2번, 3번 이 각각이 사다리꼴이 될 수 있는 거예요. 그런데 크고 작다라고 했기 때문에 1과 2를 모아서 이루어지는 것, 또 2와 3을 모아서 이루어지는 것, 그 다음에 1, 2, 3을 모두 모아서 이루어지는 사다리꼴까지 크고 작은 사다리꼴은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개.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여섯 개라고 답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. 크고 작은 사다리꼴의 수를 구해 보았어요.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문제도 여러분과 함께 만나볼게요. 이번에는 평행사변형이다라는 말이 나오죠. 평행사변형은 마주보는 두 쌍의 변이 평행인 사각형입니다. 따라서 평행사변형의 내변의 길이의 합이 70cm입니다. 변, 기역, 니은의 길이는 몇 cm입니까?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?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죠? 20에 요것도 역시 20cm. 그러면 내변의 길이합이 70이니까 20과 20을 더한 40만큼을 빼어주면 30이 남게 되고 마주보는 두 변의 길이가 역시 같아야 하므로 변 기역 니은의 길이는 30을 2로 나누어 15만큼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. 따라서 변 기역 니은의 길이 15cm입니다. 이와 같이 답하여 문제 해결해 봅니다. 이렇게 평행사변형에 관련된 문제까지도 여러분과 함께 해보았어요. 또 다른 문제 하나 더 만나볼게요. 이번에는 평행사변형 모양의 종이를 다음과 같이 접었어요. 굉장히 많이 나오죠? 접었다. 기역의 크기를 구하시오. 그러면 기역은 바로 이 부분을 말하는 건데요.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마주보는 각의 크기가 같아요. 따라서 50도라면 이 각의 크기는 50도. 접었으니까 접은 것을 펼쳐주세요. 그러면 이 각의 크기는 60도 이와 같이 나타나지죠. 그리고 난 다음에요. 이제 우리 이 각의 크기 110도예요. 두 개를 합치면 삼각형 세 각의 크기와 180도에서 110도를 빼내요.
70도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. 그러면 접어 올렸으니까 요만큼의 각의 크기도 역시 70도라고 말할 수 있겠죠? 그러면 직선은 180도, 거기서 140도를 빼어주니까 기억의 값은 40도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사각형의 여러 가지 종류, 문제까지 해결했으니까요. 다시 보기 통해서 정리해 볼게요. 두 번째 개념 만나볼까요? 제목을 보면요. 다각형과 정다각형이다라고 주어져 있죠. 그런데 다각형은 여러분이 이미 다 배웠어요. 다각형이 무엇인지 정리해보면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어요. 다각형은 선분으로 둘러싸인, 요게 또 중요하죠. 선분으로 둘러싸인 도형. 이것을 바로 다각형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. 그런데 그 선분으로 둘러싸인 도형인데 그 선분이 몇 개냐에 따라서 다각형의 이름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. 따라서 세 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. 그럼 우리가 배운 거 바로 삼각형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. 네 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여 있다. 그러면 이것이 바로 사각형, 이렇게 이름 붙여지는 거죠. 그럼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다섯 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였다 하면 여러분이 얘기하는 것처럼 오각형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. 이렇게 다각형이라고 하는 건 선분으로 둘러싸인 도형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. 그러면 원이다 라고 하는 걸 다각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? 이거는 아니에요. 왜 그러냐? 원이라고 하는 건 구분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뿐이지 선분으로, 즉 곧은 선으로 둘러싸여 있다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. 따라서 다각형이라는 건 이렇게 선분으로 둘러싸인 도형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 기억해두면 되겠죠. 다각형이 무엇인지 구분을 했다면 이제 여러분이 정다각형이다라는 것을 구분해 볼 차례예요. 다각형 앞에 정이라는 말이 붙어 있네요. 이거는요, 다각형은 다각형인데 어떤 독특한 성질을 만족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.